이게 원래 그것이 있는지를 누가 알아요? 일본에서 핵폭탄 실천을 말하기를. 아니 그놈들이 억지로 만들었다면서 그것은 믿어요? 아니 그 사람은 정합적으로 보고 있는. 아니. 아 일본 서기가 일본 지금 유력에 막 이것을 막 그 과장하고 막 뜯어 고쳤다는데. 아니 왜 그거 증거가 없잖아요. 막말로. 아니 그게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던지는 거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결과물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신다면 대화를 하자는 건 아니죠. 지금 웃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아니, 교수님들 제가, 아까 안 웃었어요? 아니 이건 아니 제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자, 이런 식으로 아니, 하시면 역사는 이념적으로 절대 안 봅니까? 이념적 지향 정치적으로도 안 봅니까? 가능하면 역사를 결국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역사학자는 가능하면 아니 이게 객관적인 것이 보기에 따라 다르지 객관적인 사실이 팩트가 있어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지. 안녕하세요. 역사김하대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래 역사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역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천년사 문제로 그 막강한 아주 강력한 전라도 사람들이 역사를 알게 되고 있으니 역사개혁에 앞서서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강단사학자들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특정 기자를 이용하여 작전기사를 내놓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 토론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에 마지 않는 이덕일 박사님과 함께 정연의 공동대표님과 나간채 명예 교수님이 같은 축으로 나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전라도가 이번에도 왜구들을 몰아냈다. 이덕일 박사님의 고장이 충남 아산이신데 이순신의 고장도 충남 아산이죠. 게다가 온양이라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절체절명의 시대에 다시 한번 환생한 이순신과 전라도민들이 또다시 왜구를 몰아냈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모두 바른 시간입니다. 먼저 반대 측이 제기하는 천년사 편천 사업에 대한 비판이 무엇인지 나간채 교수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3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으로서 우리 제가 이 기조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특히 고대사에서 이 식민사관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 편찬 사업의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정상적인 용역 사업의 그 규칙을 그 벗어나는 점이 많이 있더라 이런 사실을 강조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에 대한 그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대응 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오늘 토론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식민사관의 그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민사관이라는 원래 그 강대국이 주변 약소 국가 민족을 침략하고 점령해서 또 그 식민지로 만들어서 유지하고 또 이 수탈하는 그런 정책의 그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이 지식과 사상인 것입니다. 식민사관은 이렇게 볼 때 그 이 책에 깔려 있는 그 사상적인 기조는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이 중국을 관련되는 것으로서 중화사대주의 우리 조선사회에서는 이것을 소중화론이라고 했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러분께서 잘 보시다시피 동북공정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구려를 이 중국의 지방정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고조선은 그 역사를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바로 그 중국 종속의 그 식민사관의 한 일종이 아니겠는가 하고 두 번째로는 일본과 관련되는 식민사관으로서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그 보니까 특히 고대사 부분에서 그 일본 서기에 대한 그 의존이 좀 과도하다
아, 이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이 우리 동네 지명을, 우리 고장 지역의 지명을 그 일본어로서 이렇게 기명하고 있다 하는 점들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 조선 총독부에서 그 조선사 편수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사기, 이러한 것들이 그 효과가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식민사관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서는 이 정상적인 그 영역 사업을 하려면은 결과 제출을 하고 나서는 그 집필자들은 이렇게 그 심사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편찬위원회 그 심사 집필자들이 시의회나 행정부를 방문해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한 행동은 연구자의 기본 윤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민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광범한 여론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어제 실시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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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씀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강단사학 저들이 제 발로 공무원을 찾아가서 로비인지 딜인지 한다는 사실 지금 잊지 마시고 머리에 딱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제 발로 찾아가서 사바사바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따가 나오는 내용이지만 시도 자치단체가 저 강단사학자들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저들 마음대로 쓰고 저들 마음대로 인쇄하고 배포해도 된다는 사실상의 모든 전권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검토도 안 하고, 하긴 뭐 아는 게 있어야 검토도 하죠. 그래서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자기가 모르면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민족사학을 통해서 물어보고 토론을 진행시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시도자치단체에서 그냥 전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왜 지자체가 전권을 준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엮여있는 공무원 카르텔인지 아니면 강단사학에게서 받은 돈이라도 있는 것인지, 평소에 뭐 강단사학이 룸살롱 같은 데라도 데리고 다니는 것인지, 이런 것이야말로 당장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혈세 24억 원이 식민사학 논란으로 공중에 휘발되었습니다. 알려져야 마땅한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을 시도하는 자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는 고조선에 어떠한 결과도 없어요. 어떤 내용도 없어요. 아니 벌써 2분이 지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까? 토론 진행 방식은 완전 타이트하게 학술만 던지라는 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1분입니다. 얼마 전 KBS 같은 데서 서로 자기 말만 하는 식으로 하고 통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에요. 1분을 넘기면 안 돼요. 사회자님을 주위에서 보시면 굉장히 진행을 잘 하시는데요. 사회자님을 보면서 굉장히 아시는 것도 많으시고 굉장히 뭔가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언론사 사회자들도 이 정도의 반만 해줬어도 참 좋았을 텐데요. 먼저 역사학은 사료를 해석하는 학문인데요. 편찬위는 사료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 9년에 많이 망했다, 안 망했다 하면 안 망한 사료로 갖다 대야 되는데 우리끼리 합의했다. 이게 학문입니까? 이거 역사학이 아니에요. 또 뭐냐면 이 전라도 천년 사료 보면은 뭐 이거저걸 떠나서 뭐 아까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힘드시니까 맥락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마한 관련해서도 여기가 뭐냐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마한기사는 사료로서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전역에서 이런 역사학은 없어요. 얘기하려면 어떤 사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뭐 해야 되는데, 아 우리 학자들끼리 이거만 안 망한 걸로 합의하자 이러고 간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369년에 많이 망했다. 같은 전라도 천년사에 어떤 책에는 369년에 많이 망했다. 그러고 또 뒤에 가면은 아 369년에 망했다는 거는 또 이상하다. 그래서 530년에 망했다. 530년에 또 어떤 책에 망했다 하니까 이건 뭐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자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인데, 핵심은 뭐냐면 항상 핵심은 이 사람들이 왜 마한을 끝까지 그 내버려줘야 되느냐. 9년에 망했는데 9년에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켰으면은
백제 강역에 야마도회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로 써서라도 야마도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마하는 54개 소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얘기 자꾸 제가 한 얘기 하는데 제 얘기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중국에서 출발한 외가 발해연안을 거쳐서 한반도 남부를 거쳐서 일본 열도에 가서 일본의 지배층이 됐다. 천황가를 비롯한 지배층이 됐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야마도회가 와가지고 전라도 지배했다라고 하는 정반대 이야기를 갖다가 자꾸 휘석해가지고 몇십 년 전에 한 얘기를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자, 저 제가 하나를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이덕일 소장님은 이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마한이 서기 9년에 망했다는 것보다는 6세기 초에 망했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왔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얘기에는 또 연도가 다 다르다. 그건 이 소장님 지적이 맞습니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왜 결론을 6세기 초에 망했다고 지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학문에서 나오는 답을 투표해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저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통설, 소수설, 다수설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학문적으로는. 이건 제 것이니까 시간 계산하지 말고. 자, 또 하나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 소장님이 지금 빼먹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부분은 나중에 뭐 편집을 하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금 그 이 소장님이 이 저 지금 이쪽에 저 나주 고분 이쪽에 왜가 지금 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그거 왜 거기 있다고 인정을 하고 이 지금 이게 친일 사관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질문은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모순이라고 하는데. 아니 제 말은 왜라는 정치 세력이 그 중국사를 보면은 그 양자강 유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발해연안을 거쳐서 한반도 거쳐서 일본 열도까지 건너가가지고 일본의 지배층이 됐다라는 그 흐름을 이야기한 건데요. 지금 전라도 천년사는 거꾸로 야마도의 사람들이 전라도를 지배했다 또는 야마도와의 정치투쟁에서 그 패배한 사람들을 와서 전라도를 지배했다 이렇게 정 거꾸로 아니, 이야기를 하는 거란 지금 말이에요. 지금 저 핵심은 나주 그 고분 그쪽에 외세력이 와 있었다고 지금 이 소장님이 주장해 책에다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와 있었다는 게 제가 일본에서 야마도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중국에서 흐름 왔었다. 쪽에서 이렇게 흐름 쪽에서 거쳐가지고 일본 열도에 가서 지배층이 그, 지금 요 책의 내용은 요거였고요. 아, 이제 알았어요. 답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니요, 이제 이건 내가 한 것이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예, 하시면 1분 되고. 내에 잠깐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요. 지금 마한과 백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실 그 얘기 하시려면 이 시간 1분 드린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판례를 갖고 와서 지금 이덕일 소장님 의견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노우에 히데오라고 일본의 대표적인 국수적인 역사학자인 정상수흥의 견해인데요. 그 사람의 입장이 발전된 게 일본 구구자들이 지지하는 이걸 제가 어제 일본 자료에서 한 건데요. 그 왜라는 세력이 원래 양자강에 있다가 이쪽 산동반도나 이쪽을 거쳐서 한반도 남부에 있다가 일본까지 가서 일본이 됐다는 거죠. 이건 예, 이 소장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 이노우에 히데오의 70년대설을 확장 발전한 내용인데 이 핵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일본 고대 민족을 마치 북구 유럽의 바이킹처럼 설정하고 이 동북아를 다 휘젓고 다닌 그런 존재라고 설정하고 한반도 남부를 징검다리 삼아서 했고 거기에 돌아와서 임나일 본부를 만들었다는 게 일본 학계의 설인데 그걸 그대로 그냥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이거 정확히 하셔야지 큰일 납니다. 이 선생님 판불했던 큰일 납니다 이거. 자 잠깐요. 이것은 지금 대륙 외와 관련한 기본 사료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100분 토론하는 것처럼 보여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덕일 박사가. 사료를 해석하는 게 학문이지 정치하고 자기들끼리 인기 투표로 합의하는 게 학문이 아니라니까요. 이덕일 박사님이 쓰신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조법종 선생이 99년 책으로 계속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노라면 99년 책 말고는 뭔가 시비 걸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왜가 대륙에 있었다는 말은 사마천의 사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제목의 영상에서 사료들을 설명하고 계신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포즈 누르시고 사료 감상하시고요. 저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이 길이가 꽤 될 것 같으니까요.
조법종 선생이 저런 기본 사료도 모르고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반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대륙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해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아니. 그 지금 우리 여기 이 천년 사이는 거의 다 중국에서 청동기가 이주해 와서 여기에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가 왔다. 이게 수두룩합니다. 여기 그 천년 사 내에 그러면 우리도 뭔가 발전시켜서 중국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잠깐 들어보세요. 쟁점은 뭐냐 그러면 야마토회가 우리 전라도에 와서 전라도를 지배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전라도민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거쳐가면서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문화 흔적을 남겨놨다 이런 것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덕일 박사는 상당한 사료들과 천문 기록을 바탕으로 외가 대륙에 존재했으며 그 외가 대륙을 떠나면서 한반도에 있다가 열도로 들어간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법종 선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본의 극우인 누가 주장하기를 외가 유럽 바이킹들처럼 대륙을 막 휘젓고 다시 한반도로 와가지고 막 휘젓고 열도로 갔다가 다시 한반도 남부를 가서 식민지를 경영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덕일 박사가 그런 말을 추종하기 때문에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일본 극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덕일 박사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료와 천문자료를 근거로 외가 대륙에서 열도로 이동했다는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이 일본 극우와 똑같은 말도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덕일 박사는 외는 당시 고대에 철기 제작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한반도 국가들을 공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임나 일본 부서를 부정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일단은 기본 제철 기술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고 갑옷을 입든 해서 뭐라도 입고 들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 외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야를 포함한 모든 한반도 고대 국가들은 상당한 제철 기술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오늘날의 중국 대륙 북동부까지 호령하며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조법종으로 돌아와서 이분 행동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저렇게 무리한 말을 하면서도 일본 서기를 인용하여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자기가 오히려 민족사학자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게 말을 하면서 핵심이 전혀 다른 일본 극우 주장을 끌어와가지고 사실상의 상대를 먹칠을 시도하고 있어요. 프레이밍을 시도하는 것이죠. 정치 용어로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처럼 조법종 이분은 역사를 하지 마시고 정치를 하셨어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태도나 생각이 아주 거칠고 불량하여 역사학자가 아니고 마치 선거철 100분 토론 정치편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법종 이분이 여기서 이런 강단사학자들 틈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하는 투와 하는 짓을 보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스타일은 못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 보면 저분들이 이렇게 제 역사관을 높이 치는 줄 몰랐어요. 그럼 그 부분만 높이지 말고 딴 부분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좀 하시죠. 제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한번 제 초등학교 그 성적까지 한번 하셔가지고 비판 좀 하시고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분들은 야마도의 중심사관이에요. 고대부터 다 저 이야기는 다 이제 다른 거고 고대부터 야마도에는 강력한 고대 국가가 있어가지고 그 고대 국가가 그 한반도 남부까지 지배했다. 이게 이제 야마도의 중심사관이고요. 그게 이제 전라도 천년 사를 관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정혜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역사의 흐름이 대륙에서 시작해갖고 반도 해양을 거쳐서 열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그걸 거꾸로 자꾸 설명하니까 인후에 서리됐던 무구 서리됐던 하나의 흐름을 이야기한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전라도 천난사에서 야마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라도 지배했다 또는 야마도의 권력투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면 아주 우호적으로 대했다. 이런 식으로 저 전라도를 갖다 야마도의 식민지로 그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유독일이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이 한반도 서안을 거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이 야마도의 지배 세력이 됐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잠깐요. 문제 흐름을 갖다가 시간 됐어요. 시간 됐어요. 잠깐요. 사료로만 말하자고 하는데 상대 쪽에서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고구려 본기 태조왕 때 나오는 이야기는요. 고구려와 마한과 예매기 후한을 공격한 얘기예요. 그건 전라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 대륙에 벌어진 이야기고 또 하나는요. 이분들이 자꾸 야마도에가 이쪽 지배 안 했다고 썼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5세기 대 일본 열도에서는 중국 남주에 사신을 보내는 일이 많았으므로 해로 관리를 위해 파견된 사람들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 야마도에서 여기를 그 전라도로 갔다가 사람 파견해가지고 해로 관리했다 그러면 아 자기네 식민지가 아닌데 해로 관리가 됩니까? 제긴 뭐냐면 자꾸 이런 걸 써놓고 나서 이야기하면 말 바꾸게 가면 아 그거 아니고요. 논점이 지금 제가 20몇 년 전에 쓴 그게 논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이미 저는 흐름이 이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 열도를 건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분들은 거꾸로 야마도에서 와가지고 여길 지배했다라고 써놓고 나서 네. 그거 이야기하면 자꾸 말 돌려가지고 저는 학자들인지가 의심스러워요. 하는 행태대로 보면은. 좋습니다. 자. 제가 그 궁금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양쪽이 다 그러냐면 이게 그 지금 지명을 얘기하시면서 비정했다 지금 그런 비정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쓰는 용어거든요. 비정이라는 것이 여러 무슨 그 명칭을 비교해 가지고 이걸로 정했다 그런 뜻이라며요. 그러면 아니 지금 중국의 한원이랄지 뭐 여러 군데에서 그 지명들이 나오면 친미달의 김문 이게 나오면 친미달에는 뭐 처음이라고 일본 서기 거 갖다 쓰면 분명히 시끄러울 거면 다른 거 갖다 쓰지 왜 그걸 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서 쓰던 것을 갖다 쓰면은 이건 일본 서기 거 썼다고 시비가 붙을 텐데 그럼 중국의 문헌에 있는 것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요? 예. 왜 그렇게 써요? 자장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예, 간단히 답변을 하면 근데 이제 그 맥락상으로 일본 서기에서 이제 백제 사서를 그대로 베낀데 자기 주어를 이렇게 바꾼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을 일본 서기에서 따온 거고 이게 왜 일본 서기에서 따오냐고? 아 그런 맥락은 다른 사서에는 안 나오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이제 이분 답변하십시오. 네. 뭐 중국 사료에 나오네 뭐하네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분도 가져온 거 보셔요. 저기 상사문이지 저기 어디 기자예요 저게. 그런데 또 그걸 갖다가 김문을 이야기하는데 상은 어디서 팔아먹고 사자를 갖다 기자로 조작해가지고 아 상기문. 그런데 양직공도에는 전혀 안 나오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거짓말 시키는 건데요. 양직공도 자체는 뭐냐면 양직공도는 고구려가 요동천리 차지하니까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 해가지고 대륙 이야기지 전혀 전라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누가 이걸 보랴 해갖고 도민들에게 사기치는 거고요. 먼저 일본서기를 보면 일본서기는 먼저 천년을 조작한 역사서예요. 서기 전 660년에 시작하는데 벌써 이걸 갖다가 천년을 조작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요. 또 하나는 그 야마도 외란 나라는 백제의 조국입니다. 담노. 그런데 이걸 갖다가 720년에 편찬하면서 백제를 조국으로 조작하고 그다음에 야마도에를 상국으로 조작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서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 가야가 전부 다 야마도의 조공을 바친 그 후국이었다. 그런 식으로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여기에 나이토 토라조라고
일본 교토제의 그 대표적인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원래 일본에서도 안 밀었다. 일본 서기는. 그런데 이만희수류, 이 편찬위원회 측에서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만희수류가 기문을 갖다 남원이라고 비정하고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 악기를 식민사학자 이만희수류가 그 바로 삼국사기는 가짜고 일본 서기가 진짜다라고 하면서 일본 서기를 인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 해방 이후에 그 남한 식민사학계는 단 한 번도 이 일본 식민사학을 정리 안 하고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저렇게 상사문이라고 네.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상기문이 네. 그 기문이라고 됐습니다. 조작해서 지금 네. 중국 사례에도 네.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요. 네. 그 소장님 발언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 이게 좀 그 우리 품위 있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사기를 친다 좀 이런 말은 쓰기지 마시고. 그건 좀 삼가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저 이 지금 저 우리 저 이덕희 소장님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예, 반론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이게 양직공도에 나타난 상사문처럼 보입니다. 뭐 사실 근데 이 사자가 뱀사자나 이미이자나 몸기자 이 세 개는 끊임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국사기에 있는 기문인 삼국사기의 기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국사기 정독본에는 사문처럼 나와요. 근데 자, 저, 아니죠. 그건 다음 잠깐. 훨씬 나중에 비정한 걸 왜 갖다 붙입니까? 원문을 얘기해야죠. 자, 근데 같은 삼국사기 현종실록자본에는 이문으로 또 쓰였습니다. 근데 이걸 고민했던 그 고산자 김종호 선생이 아, 이거는 기문이다. 왜? 발음이 금물이에요. 원래 발음이. 여기도 보면 여기 금물, 여기도 금물, 여기도 금물. 아, 그러니까 기물이구나. 기문. 그래서 이걸 김종호 선생이 정확하게 잡아준 게 삼국사기의 기문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 다음, 자, 이걸 상사문이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그 북한의 방금 그 분국론, 1분 더 쓰겠습니다. 분국론을 설명하고 있는 김석형, 이거 잠깐만. 조이승 선생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백제사 연구라는 책을 바로 요 양직공도 요 그림을 해서 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 보면 예 주변 소국인 상기문이라고 정확히 읽고 계세요. 조희승 선생이 제가 개성에서 조희문 선생 만나서 확인했고요. 잠깐만요.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이 제가 그 북한 역사학자들과 동북공정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회의할 때 만났고 여쭤봤고 확인도 다 했고요. 그분이 고고학적인 직연이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자 북한학계의 조희승 씨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게 상기문입니다. 이 양직공도를. 근데 왜 본인만 자꾸 그 아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학문은 다양한 견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언권 제가 하나 질문을 하고 근데 교수님 그 앞에 우리가 논의하면서 아마 이건 뭐 듣는 분들이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만이 9년에 멸망해버렸다. 이거 삼국사기. 삼국사기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다. 근데 요건 또 다 삼국사기를 믿네. 그렇죠. 왜? 아니 아까 삼국사기가 만이 9년에 죽었다는 건 아니라며. 이게 삼국사기를 삼국사기를 다 안 믿고 다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덕일 선생님은 삼국사기를 안 믿으면 식민사학자다 그런데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서 믿을 만한 것은 믿고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료 비판이고 역사 연구의 기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경전이 아니 바이블이 아니거든요. 그 우리 나는 사회과학 그런 사람으로서 그건 나는 수용을 못 하겠네. 왜냐하면 네. 같은 삼국사기 중에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맞고 아니 그거 페이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니까 예. 그거 치고 예, 자, 역사 연구의 기본은 말씀해주면. 사료 비판이다. 예. 네, 네. 잠깐 나왔어. 자, 말씀해 주세요. 많이 다시 통했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틀렸다며요. 그럼. 아니 잠깐요. 아니 잠깐요. 그만하시고. 자,
제가 방금 본 그 양직공도의 상 사문으로 읽으신 건가요? 상 기문으로 읽으신가요? 아니. 기록만 봐도 상 사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 조희승 씨도 상 기문으로 읽었고, 저희도. 그러니까 이제 자 지금 상 기문이든 상 사문이든 이 모든 이 일반적으로 다른 학자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지명이 전라도에 나타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학자님의 그 저기 그 주장이고 다양한 주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백제 주변이 왜 전라도여야 됩니까? 백제 주변은 전라북도도 있고 충청남도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왜 전라남도에 비정을 하냐 이거죠. 이거 잘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식민사학이고 식민사학과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전라도에 비정한 그 지명이 있어요. 추가 좀 쓰실 거죠? 추가 일본에 예. 하죠. 여기 보십시오. 세이마스가 여기 전라도이다 이렇게 위치를 비정을 했어요. 여기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들도 이 지금 저기 남원 사람들은 왜 위치 그 지명이 없습니까? 본인들은 고령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원은 옛날 고령이었다고. 근데 왜 김훈이라고 일본 학자가 여기다 비정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도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있냐고요. 지금 여기 이 왼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이 지도는 우리 지금 그 전라도 천년사에서 학자들이 여기가 이 일본석에서 나오는 지명이다. 이렇게 본문에 있는 것들을 지도에다 이렇게 그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일반 시민들이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어떻게 그 해득을 하겠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식민사학자들이 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식민사학자들의 기술이고 식민사학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1분이죠? 네, 1분. 그 안타깝게도 우리 그 반대측 토론자분들의 그 모습은 80년 전에 굳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계가 그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 아니, 역사를 발전시킨 내용을 잠깐. 그 지금 토론에 참여하시는 양측 대표들은 각 측을 대표해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처럼 여러분들은 80년에 우리 학자들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건 토론이 안 되버려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얘기하시라고 예, 내용을.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학계가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극복한 내용이고요. 그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계 기록 중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우룩 시위곡에 있는데 여기 한번 봐주시죠. 예. 예, 잠깐. 토론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은 하가라도 상가라도 달이 사물 물에 하기물 거열 사팔에 아 이사 상기물 이런 내용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의하면은 우룩이 만든 가야 12곡의 내용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들의 그 근거와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를 원용해서 아까 역사는 문헌 기록과 고고학의 만남인데 안타깝게도 반대측 입장에서는 고고학적 증거를 하나도 제시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헌 역사 기록을 고고학으로 보정하고 그것의 가장 합리적 결과물을 저희가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 맥락에 고고학적 반론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추가죠. 추가 1분. 그것 좀 다시 보여주세요. 그것 좀 방금. 방금. 예. 저기에 지금 상기물 나오죠. 상기물. 그리고 상기물을 지금 상기문이라고 바꿨잖아요. 무슨 근거로 바꾸냐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룩의, 저 말씀 들으세요. 우룩의 12곡 이야기는 그 이름밖에 나머지 하나도 나오는 거 없어요. 성기물을 갖다가,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한자도 다 다른데, 기물 다 다른 걸, 발음 비슷해?
우리 상기문이야? 아, 그래서 이게 남원이야? 이따위 학문이 전 세계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쓰지 마시라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상기문 도구 딱 하나밖에 없죠. 이걸 갖다가 이분들이 상향력 발휘해서 아, 상기문, 요게 상기문하고 발음 비슷하잖아. 그 상기문으로 바꾸고 상자 빼버리고 아,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문이야. 그래서 요거 남원이야. 이게 학문입니까? 이게 역사학이에요? 이런 역사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아까 제가 기문에. 아, 하시지 마시라니. 잠깐요. 잠깐. 예, 죄송합니다. 그 지금 추가 1분이 끝났고 추가하시려면은 저한테 미리 얘기하시고 그 저 답변 끝나기도 전에 답변하시고 앞으로는 도중에 끼어드는 건 시간에서 빼버려. 추가 질문 시간에서. 예? 그래야 되겠죠? 벌칙이 없으면은 그건 효과 없어. 공정과 상식을 우리가 존중해서 말씀하십시오. 네, 1분 그, 추가. 네, 그 핵심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어떤 그 지명을 우리 역사학을 복원한 데 활용한다. 백제사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걸 복원한 데 고고학 자료하고 이제 해가지고 활용한다. 그러면 식민사 학대합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꼭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 정도 이렇게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면 식민사 학대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원에, 아니, 그것은 이제 그분들의. 아니, 잠깐. 그 멈춰보세요. 지금 이 고고학의 이론, 고고학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지금 이번에 기록을 하니까 식민사학다. 그 얘기 제가 듣기로는 아니고 일본 서기에 있는 걸 한다고 지금. 그렇죠. 일본 서기에 고고학하고 있는... 연결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몇 개의 이 백제사와 관련된 맥락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이 고고학 자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비정을 하고, 예,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면 식민사학자다. 이건 좀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한원에 김운하라고 있습니다. 김운하. 물론 한자가 다른, 옛날에는 한자가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김운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그 한원의 백제조에 나오거든요. 그 나라는 백제를 말하는데 그 백제 남쪽에서 동남쪽으로 바다에 흘러간다. 그 강이 바로 섬진강으로 생각이 돼요.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 식민사학이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원시가 아니라 운봉 쪽에 아주 인상적인 고분, 지금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까지 하려고 하는 후보지 굉장히 중요한 고분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아, 이게 바로 그러한 실체구나. 아, 중국 측, 우리 측, 일본 측에 나오는 기문이 여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정해가지고 쓴 건데 그게 식민사학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잠깐요. 네. 말 좀 해봅시다. 다른 거 다 있는데 제껴두고 일본서기만 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들은 삼국사기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역사를 몇 줄 쓸 수 없기에 일본서기를 인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말에서 중요한 모순을 곧장 발견할 수 있어요. 사료가 빈약한데 왜 귀한 삼국사기 내용을 갖다 버리냐는 겁니다. 식민사학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자들이 써낸 관련 서적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죠.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는 우리 역사를 좀 더 넓고 깊게 볼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한반도 남부가 고대의 일본 식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고 일본 서기만 인용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택적으로 사료를 인용해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그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삼국사기는 제껴놓고 선택적으로 인용해서 역사를 만드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역사인 것인가? 한반도 남부가 고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식민사학 아니다, 뭐 극복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하고 실제 하고 있는 짓은 비약이 너무 크게 있어요. 토론하러 나온 거지 개그맨 공채 시험 보러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덕일 박사가 지적했듯이 양직공도는 대륙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료지 일본의 강성함을 강조하거나 전라도와 관련한 내용을 전하는 사료가 아닙니다. 이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의 모습이고 반면에 이것이 당시 외인의 모습입니다. 어디를 쳐들어와서 강성함을 뽐내려거든 그 발의 신을 집신이라도 좀 만들 수 있어야 하겠군요. 신미가 나오고 그러니까 근육이 다르면 신미 다르면 소장님 이게 기둥지 산지 인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걸 먼저 읽으시죠. 거기에 있는 건데 아니 양직공도에 사자고 기자고도 구분 못하면서 상사문이라고 나오죠. 구별이 잘 되시나요? 네? 아니 그 글자를 양직공도는 분명히 또한 네. 양직공도 뭐냐면 손으로 쓴 기록은 손으로 쓴 기록은 거기다 또 하나 뭐냐면 상사문이라고 나오는데 상자는 어디 갔어요? 그럼 상자는 그러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아니요, 이게... 자꾸 저 사람들이 양직공도의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왜냐면 양직공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사람들이 볼 생각을 하지 않죠. 일반인들이 양직공도를 왜 봅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쳐요. 거짓말 아니라고? 자, 한번 봐요. 그럼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이게 문제시하고 있는 문자들입니다. 왼쪽 상단에 상사문이라고 보이시죠?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한글로 풀면 위상자, 뱀사자, 그럴 문자입니다. 이 상사문에서 말하고 있는 문장의 의미는 이겁니다. 백제가 22담로를 두고 왕의 자제 종족들이 나누어 다스렸다. 주변의 소국으로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사문, 하침라 등이 있어 부용한다. 언어와 의복은 고구려와 같다. 그러니까 이 상사문이라는 것은 백제 제국의 한 제후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백제의 활발한 대륙 활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상사문을 강단사학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뜬금없이 기문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기자라는 이 문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 기자 혹은 자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문을 기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체계가 다른 문자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저 문자들을 쓰는 시스템을 고려하면 전혀 비슷한 문자도 아니에요. 뱀사자와 몸기자는 똑같이 획수가 3개씩입니다만 뱀사자는 왼쪽에서 획을 내려 쓰는 것이고요. 몸기자는 오른쪽으로 획을 그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뱀사자를 쓰겠다고 염두에 두고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쓰는 몸기자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 성씨 중에서 김씨와 박씨가 있는데 김자를 쓸 때는 우측으로 그은 다음 밑으로 내리죠. 박자를 쓸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아래로 내리고 우측으로 굽고 다시 위로 올리죠. 김자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박자를 쓸 수 없음과 같이 뱀사자를 몸 기자로 잘못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 뇌피셜 가지고 기자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순전히 자기들의 억지일 뿐인 것이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상사문을 기문으로 극구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일본서기 개책이 7년 6월조와 10년 9월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백제의 본래 땅이던 기문을 반파가 차지하자 백제가 외의 힘을 빌려서 기문을 되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박스 친 정의를 보세요. 뭐라고 정의놨어요? 백제와 가야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지명이다. 라고 정의놨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일단 저들은 상사문을 두고 마음대로 기문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그것이 기문국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 서기에 의하자면 그 기문은 왜가 차지했던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남원, 장수, 임실, 그 옆에 다라, 합천 지역이다. 여기까지 되나요? 되죠? 이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남원입니다. 그 위로 임실과 장수, 여기가 기문국이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그 우측으로는 다라라고 우겨지고 있는 경남 합천도 있습니다. 이곳들을 왜가 장악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고 일단 일본석이라는 판타지 책 패치를 하고 양직공도 상사문을 기문으로 억지로 바꿔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류가 있는데 저들은 사료로서 가치가 작은
일본석의 스토리를 너무나도 맹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나라 양직공도에 적혀있는 상사문을 상관도 없는 기문으로 읽고 그 기문을 한반도 남부로 비정해서 일본석의 스토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양직공도에 있는 상사문은 기문으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일본석의를 맹신해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사문을 기문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자를 다 가져와 본 겁니다. 여기서 뱀사자와 비슷한 문자가 또 있습니까? 없죠? 오로지 몸 기자 이거 딱 하나뿐이지만 그것은 뱀사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자이므로 뱀사자를 몸기자로 읽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직공도는 백제의 대륙활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강단사학자들이 상사문을 기문으로 뇌피셜 해석해서 전라도 얘기로 탈바꿈하여 일본 서기 패치를 해가지고 한반도 남부를 식민지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직접 보시고 아니까 보니까 웃기죠? 이게 알면 웃기는 거예요. 역사 똥칠한 게 어디 이것만 있겠어요? 예? 이것만 있겠어요? 무법천지예요 여기는. 이 조법종 선생이 말하기를 몇 가지 다른 책에서 발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했다라고 했어요. 그냥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책들이겠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발음을 정해서 한반도 남부의 지명을 창조해낸다는 것인데 여기에 웃기는 거 많아요. 신미다래를 신미제국이라고 하지를 않나. 하여튼 일본서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가지고 그 용어를 국가의 이름들이라고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 변환된 국가 지명 용어들을 한반도 남부에 있는 그런 지명들에다가 막 억지로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남부가 고대 일본의 식민지처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방금 보셨던 상사문을 기문으로 억지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개그맨 공채 시험 나오는 거 아니죠? 국민들 다 보는 토론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토론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잘났는지 국민들 앞에서 톡톡히 보여주세요. 국민이 알 권리가 없습니까?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모든 사료를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냈고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라는 이런 식의 말들. 이런 엉터리 해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더 이상 저들을 학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하고 저런 자들이 더 이상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고 진정한 우리 학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것들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김부겸 영상 좀 보세요. 김부겸 이 사람이 반일 종족주의 쓴 이영훈 씨의 매형이죠? 어떻게 말해야 적절하나요? 강단사학자들에게 로비를 당해서 아니면 지가 원래 식민사학주의자라서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것도 없이 토론도 안 시켜보고 양쪽에 묻지도 않고 강단사학 한쪽만 듣고 하는 짓 감상하시겠습니다.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걸 진행하는 책에서 보니까 역사적인 사료에 예, 그 일대를 김운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그게 친일 사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건 다른 어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다시는 이런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이 자꾸 그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헛바퀴 돌고 있는데 그 저는 이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게 시작이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뭐냐면 지금 기문이다, 친미다래다, 뭐 임나다 이런 것이 다른데 아무데도 없어서 결국은 일본 서기에만 있어서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서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것이 기록같이 있어요. 그럼 다른 것을 인용을 이제 왜 일본 서기를 인용했느냐 내 얘기는 그거란 말이요. 그런데 일본 서기의 경우도 여러분도 그것이 완전히 일본 놈들이 그 뭐 거짓말로 자기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 쓴 책이라고 말이에요. 아까 삼국사기호도 제가
상식적 의문이라는 게 뭐냐면 삼국사기도 어느 부분은 거짓말이다. 근데 어느 부분은 우리가 인용한다. 일본 서기도 이게 전체적으로 일본 놈들이 저거 유력에 만든 역사서인데 요 부분은 일본 놈들을 우리가 갖다 쓰자. 이러니까 지금 시끄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내부의 자료라거나 일본, 중국이나 이런 다른 데 자료가 없어서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좀 그 헷갈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이쪽에 뭐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에. 아니 저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왜 일본 것을 갖다 쓰느냐 안 쓰면 되지 다른 데 많이 있다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백제가 마한병합 기사를 너무 이런 식의 한 걸로 과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온조왕 27년 기록 이후로 660년 의자왕이 잡혀갈 때까지 마한의 마자도 안 나옵니다. 이게 지나치게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백제의 영토 확장 과정을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중국 측 기록에는 단편적으로 이것들이 지명만 나오지만 일본 서기에는 백제에서 건너간 유민들이 만든 여러 그 선대들의 기록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백제기라든가 백제 신찬이라든가 백제 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사설에도 없게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락이 됐게 스토리가 또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 천황이라고는 일본 왕실을 존승하기 위해서 일본 왕실이 한반도 제국을 지배한 것 같이 체제를 왜곡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체제를 벗겨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백제계 사서의 흔적을 찾아서 백제의 영토 확장 과정을 복원하려고 마이크, 그런 것입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그것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그래요. 알았어요. 여기에 추가할 거 없으신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삼국사기의 시각과 일본서기의 시각이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그 삼국사기에서 하는 말과 일본서기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삼국사기는 못 믿겠다 그러고 일본서기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일본서기를 끌어들이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고대 야마도회가 여길 다 지배했다라고 하는 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아, 우린 그럼 일본 속이 끌어들이지 않고 여기 야마도회가 지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이 논리 저 논리 해가면서 뭐 상기문이 뭐다 해가면서 끝끝내 이관점을 포기 이 전라도로 갔다가 야마도회 식민지로 만드는 이관점을 포기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 내용이 곧 도는 거죠. 자, 그 자연스럽게 일본 서기의 이 자료가 어떠한 내용인지 그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일본 극우의 성서라고 지적되는 이 일본 서기를 악용해서 지금 전라도 이 그 천년사에서 일본 식민지 조작했다 이런 그 반대 측의 그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서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몇 개 지명을 선택해서 쓰는 것을 식민사학이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일본 서기를 인용하면 다 식민사학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식민사학일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학문 연구 생활을 할 때 하나의 개념을 사용하고 인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학문 공동체의 그 기본적인 전통이고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친일의 그 선두를 걸었던 이만희 씨 류나 이병도의 그 역사학의 그 흔적들이 그대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더구나 일본 서기는 이거는 그 얼마 전에 그 칼럼을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미 그 학술 자료로서의 신뢰성이 상실됐다는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서기를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강변을 한다는 것이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이 책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일본 서기는 연대가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연대가 완전히 틀린 그 자료. 그 다음에 일본 서기는 이 우리 무령왕이나 근초공왕을 이렇게 그 일본 야마토 그 왕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뭐 맹세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죠. 그런 자, 그것도 그러면 여러분들 알지요? 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일본 서기라는 이 텍스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그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럼 반면에 조심해야 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시 그 이쪽으로 1분 더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아, 그렇게 일본 세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왜 우리 사회에서 저는 이 단군 1호 이 그 상고사에서 환단곡이나 이 단군 세기 이러한 것들은 이쪽에서는 위서라고 규정을 해갖고 아주 전면적으로 이 부정을 해요. 그런데 이 단군 세기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상당한 그 이 전승이 많이 있지만은 내용이 상당히 믿을만하고 특히 한국 천문 연구원장을 했던 그 박석재 박사는 그 별자리 운행을 단군 서기가 세기 들어보는 1730년대 기원전 서기전 이미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검증이 됐어요. 서울대 교수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꾸로 돌아가서 검증이 됐다고 확인해서 믿고 있어요. 또 서울대학의 한영우 교수는 단군 세기 같은 이런 텍스트들은 자료로서 믿을 만하다. 그런데 당신들을 이쪽에서는 이 안남공이나 우리 단군색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 안 한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나간채 교수님 그 지적에 대해서 지금 강봉영 교수님이 답하십니까? 예, 2분 동안 하시겠습니다. 예, 네. 그 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그런 사상의 일각에서 일본 서기가 만들어진 왜곡된 사서라고 하는 거. 동의합니다. 공감. 우리 학자들이 그걸 공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삼국사기는 AD 9년 아까 그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만 좀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합니다. 골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고대사를 이제 전개하는데 만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서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고학 자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비판을 한 그런 한두 개의 어떤 사례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본 서기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계에서는 일본 서기를 써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부터 이 고고학 자료가 이 영상 강유역이라든가 이런 데 엄청나게 축적이 되면서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삼국사기는 그걸 해석할 만한 것이 없어. 우리 백제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만사의 복원이라든가.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이 책 저 책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하면서 그 일본서기를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쓰면 어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논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90년대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서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데 잘 알다시피 일본 서기는 이제 8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그 일본 서기 잘 아시니까 이야기 않겠습니다. 네. 서로 그건 공감하고 있어요. 네. 믿을만한 사서가 아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그리고 백제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서 그 백제의 사서를 그대로 베끼면서 연대라든가 이런 걸 지멋대로 막 조작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연대를 이제 보정하고 바로잡는 작업을 역사학자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면은 식민사학이라고 네, 그 규정해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네. 이 부분도 우리가 머리에 좀 새겨야 합니다. 말은 이뻐 보이게 합니다. 뭐 자기들도 인정한다, 조심하겠다. 그러나 결국 하는 짓은 뭡니까? 지금까지 잘 봐오셨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물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책만 보고서 미스터 트롯처럼 일종의 인기 투표 같은 식으로 해서 지지가 많은 설을 내세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 서기를 위시한 책들에서 발음을 가지고 자기들 뭐 혓바닥으로 뭐라 뭐라 해가지고 뭐 친미달이면 아 뭐 그냥 뭐 신미제국이지? 뭐 이런 식으로? 친미달이랑 신미제국은 한자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발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진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모든 사료를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냈고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아무튼 저러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저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역사 스토리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났다고 자평하고 있는데요. 그 말 자체가 뇌피셜로 엉터리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방구석에서 밥 처먹고 앉아서 그냥 신미달에 신미달에? 신미달에 신미달에? 신미제래 신미제래 신미제객 신미제국이구만. 장난칩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사료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더 웃기는 거는 이런 걸 두고서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비판이 없어요. 서로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미디예요.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지. 개그맨들에 대한 상권 침해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백제기, 백제본기, 백제신찬 영어서 많이 써서 이제 일본 서기가 그걸 많이 참고를 해서 이제 필요한 대로 또 이제 이렇게 조작했다 지금 그거 아니면 자기 역사처럼. 그러면 우리가 일본 서기 안 보고 백제 신 뭐 신창 백제 본기 그거 지금 마음대로 쓰고 없애버렸고 뭐. 그렇죠. 자 이제 됐어요. 말씀하십시오. 1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서기를 그 다 뭐 그 문제만 다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면 안 쓰면 돼요. 안 쓰는데 이 논리 저 논리 해가지고 결국은 또 식민지로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 서기 신공항은 49년조가 서기 249년이죠. 그럼 249년이면 249년으로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120년을 더해요. 왜 더하냐? 몰라요. 그냥 더해요. 더해가지고 아 이건 369년조 사건이야. 그래서 요때에야 비로소 마한이 망했어.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 안 갈 겁니다. 이게 역사학인가. 일본 서기에서 249년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걸 249년으로 해석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학자들 마음대로 120년 더해가지고 아 요거는 369년의 사건으로 해석하자. 이런 역사학이 존재하는 건 여기와 대한 남한과 일본 구급파들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갖다가 인용하는 순간 식민사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네. 아까 지금 추가 지금 일본 그거 저 239년으로 369년으로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차장님. 이덕일 소장님이 이게 무슨 역사학자냐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 내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만 하라고 그거 하죠. 그런 자극적인 네.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자극적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아니 서로 간에 자기 그렇죠. 논리만 이야기하면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자 그런데 네. 이제 신공기 49년 시작. 네 신공기 49년조 이후에 그 기사를 보면 거의 백제 계통의 것을 벗겼어요. 벗기고 그 연대를 120년 그 내려버렸습니다. 예, 올렸나요? 예, 올렸습니다. 예,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그 알 수 있느냐면은 그게 이제 그 근초구왕, 그 다음에 이제 근구수왕, 그 다음에 침유왕이거든요. 그 순서대로 탁 나와요. 그러니까 근초구왕이 죽은 해가 삼국사기하고 딱 맞습니다. 거기에 일본석이 나오는 근구수왕이 즉위했다는 것, 그 다음에 침유왕도 이제 그 근구수왕 다음에 침유왕이거든요. 그 순서대로 딱 하는데 120년만 딱 보태면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백제가 이 서해안을 따라서 남해안을 따라서 이제 정복해간 어떤 그런 스토리인데 거꾸로 왜가 그것을 해가지고 백제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가 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지금 잠깐요.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나 우리 저 정 대표님이나 나 대표님 제가 지적했던 문제 예를 들면 일본 서기 중에서 일본 서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일본 서기를 가져오느냐 자 근데 이제 또 교수님들은
일본 서기가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거짓말이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뭐 삼국사 연에 나온 거 보고 일본이 이긴 거 보면은 그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하고 비교하면은 날짜 계산은 저것들이 요 부분은 틀려서 120을 보태면 맞더라. 지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이 소장님은 왜 그것을 120 보태가지고 맞춰주느냐 지금 그 얘기고. 그래서 이것도 뭐 계속 해봤자 답이 안 나. 아니 1분 쓰시면 예. 돼요. 예. 예, 이게 정확히 말씀드린 여기는 연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지로 나와 있습니다. 60갑자기 때문에 60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2주갑, 그 60년 이 두 번을 이제 이분들이 그 일본 서기를 만들 때 그 연도를 잘 못 맞추니까 간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긴 사례들이 우리 역사서와 연결이니까 해결이 딱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서기가 쫙 쓰여진 게 아니라 왕대별로 따로따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개체기, 흥명기, 요 사료에는 백제 기록이 엄청 많고 어떤 때는 그냥 자기네 신화적인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많고 뭐 이래서 분리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계에서는 일종의 독 있는 보고 같은 존재로 일본 서기를 취급합니다. 잘 갈라내면 우리가 의미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잘못하면 먹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학계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해서 이룬 성과를 일거에 매도하거나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식의 비학문적인 논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 된 겁니다. 발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 네, 말씀드릴게요. 자꾸 120년 뭐 끌어올리는데 간지러운 말씀하시는데 일본서기 신공기에 보면 위지가라 위지 위지는 240년조의 사건이다라고 딱 나옵니다. 그 120년 끌어올리면 안 된다는 걸 일본서기 편찬자가 써놨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일본서기 신공 49년조 여기다 120년 끌어올려서 369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일본 구구파에서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삼은 핵심 성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계속 끌어들이기 때문에 일본서기 그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120년 플러스 해가지고 아 이때 우리 야마도회가 뭐 이 다라다 뭐다 뭐다 하는 임나칠국을 설립했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우리 고대 야마도회가 그 고대의 가야에 임나일본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에 우리가 그 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고대사의 복원이다. 라고 한 핵심 근거가 일본 서기 신공 49년조에 플러스 120년인데 그걸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결과가 아까 본 대로 이런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잠깐. 자. 제가 질문하겠어요. 그 지도가 뭔 지도입니까? 아, 이건요. 그 스이마스 야스카즈 식민사학자가 그 전라도에다가 비정한 그 임나 흥망사 1949년에 나온 책에서 비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본은 그 이전에 예, 다 했고 그 다음에 예, 지금 천년사에서 나무는 괴문이다 해남은 침미다래다 하는 내용을 본문으로만 쓰여 있어요. 이런 지도를 그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천년사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지도에다가 이 그 거기에서 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여기다 표시를 한 거예요. 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여기 이것을 근거로 침략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임나 흥망사에 표시된 그 지도하고 똑같이 네.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은 스에마스의 위치 비정이 우리 침략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혹은 전라도 천년사가 지금 이 나타난 것은 그때 이 지명이 같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잠깐요.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누구인지 알고 가시겠습니다. 스에마스는 임나 흥망사라는 책을 낸 일본인입니다. 이 책의 큰 골자는 임나가 곧 가야다. 이 임나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을 낸 일본인이 스에마스 야스카즈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 지도 보신 적 있냐? 아, 예, 그럼요. 되게 이제 아까는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못 봐요. 저걸 가지고 우리하고 예. 자, 추가 질문, 네. 야, 추가 답변 1분 하십시오. 예.
그 일본석의 신공기를 가지고 이제 역사를 이제 복원하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지도에 표기한 저분들의 의도와 우리 학계에서 하는 이 하나의 스토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똑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지도에다 표시해 놓고 그리고 비정 이 위치를 비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저기는 이제 적당히 이제 점을 찍어 놨는데 우리의 위치 비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 자료와 철저하게 매치이면서 이제 비정을 아니, 하는데 아니, 교수님 네. 아까 내가 이제 이덕일 네. 소장님한테 좀 자제하라고 그랬는데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네. 전문가가 아니다, 학자가 아니다, 자꾸 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된다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나요? 했으면 지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완전히 달라요. 그 관점이 뭐냐면은 저기는 일본이 고대 시대 여기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지배했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백제가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 백제의 어떤 발전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저기 그 지도 그분들의 드는 의도를 가지고 표시했던 그런 지도를 가지고 우리하고 동일시해서 식민사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그러니까 뭐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뜻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쪽에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쓰에마쓰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거다고 결론적으로 갔다 그 말이지 지금. 아니 이 지명이 아 그러니까 드러난 건 이제 그걸 지적하시는 거고. 아니 잠깐이죠. 이쪽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쪽에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냐고. 이런 지도는 보면은 이렇게 그 CMS의 논리하고 유사하다. 이건 바로 말하자면 정치적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가서는 그게. 이게 이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진왜란에서부터 한일합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이 수세기 역사 속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자행했던 그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있고 밑에 내면에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증거들이 보이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해해요? 예. 그 자, 우려는 제가 이해했어요. 예. 자. 답을 드려도 될까요? 자꾸 CMS라는 이름 나오니까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 보통 분들은 이 CMS가 누구냐면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소의 간사예요. 그리고 조선사 총편탄 총책임자고요. 그런데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난 다음에 일본 학자들도 약간 반항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학이 제국주의 침략적으로 이용됐다. 자제해야 된다. 그럴 때 CMS는 반성은 무슨 반성이야. 우리는 한국 다시 점령할 거야. 이 학습원 대학의 교수가 되어 일본 왕족들 가르치는 그래서 이 CMS가 1949년에 임나흑망사라는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 아 우리 야마두에가 지배한 임나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지배했어. 그렇게 쓴 책이 CMS 야스카지의 임나흑망사인데 CMS가 임나흑망사에서 지금 비정한 지명 비정한 것과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서 지명 비정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99% 유사하단 말입니다. 네, 그 지금요 이 추가 그 시간들도 다 드리고 하다 보니까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설정해 놓은 우리가 오늘 다루어야 될 의제가 많은데 이 자 그러면 지금 아니요. 아, 시간 됐어요, 교수님. 자, 우리 이덕일 소장님, 1분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서기 전 23세기, 4세기에 이미 당군조선 건국했는데, 여기 한번 벌써 서기 전 8세기, 7세기라고, 그래 놓으니까 낙후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왜 그렇게 이 호남을 갖다가 조선시대의 노론, 송설이 당설이 있는 노론을 그렇게 떠받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성논쟁을 이야기할 때도 윤선도가 이제 삼남복 이야기하고 이 송설의 노론의 일년복 이야기하는데 송설을 엄청 높여가지고 쓰냐 하는 이야기예요. 송설의 노론이란 당파가 마지막 당수가 유한용이잖아요.
왜 그러면 그 당시 조선시대를 쓸 때도 그러면 이쪽에 여러 장파들이 있는데 남이나 입장은 뭐고 뭐 입장은 그렇게 써야 되는데 또 물론 또 요 얘기도 썼으니 하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쭉 보면은 송시열이 여기 사람도 아닌데 송시열이 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 전라도 천년사 보면 온통 송시열과 그 당파 칭찬하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또 1분 세 30초 30초 써도 예. 네. 그 우리 이덕일 선생님께서는 송시열에 대한 많은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저는 인정을 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전라도 천년사가 그렇게 썼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본인에게 확인도 했습니다. 필자에게도. 절대 그렇지가 않는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만 그 침소봉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역사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의 집합체고 그것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의 확산입니다. 그 과정의 모습으로 보셔야 될 걸 이렇게 이념이나 어떤 논증된 종교적 교리처럼 자꾸 이걸 단순화하고 일방화하는 이런 방식의 그 표현이나 해석은 진짜 역사 해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조화된 논리를 자꾸 여기에 투과하시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이념적으로 절대 안 봅니까? 이념적 지향 정치적으로도 안 봅니까? 역사를 결국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객관적인 것이 보기에 따라 다르지 객관적인 사실이 팩트가 있어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지. 역사는 사실. 아 그러니까 해석을 하려면 결국 그것은 이념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해석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을 이제 그렇게 폄하해보면 그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놔두고 자 저 이 소장님 이 소장님. 네, 내가 질문은 이쪽에서 질문했으니까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이건 시간 계산 안 하고 저 송시열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하잖아요. 소장님은 그거가 뭡니까? 송시열에 대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써놨냐면요. 송시열이 전라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송시열이 도봉서원의 뭐 이제 원장이 됐다. 도봉서원은 여기는 서원도 아니에요. 저 서울 북쪽에 있는 거지. 그럼 전라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송시열을 그 높이기 위해서 써놨는데 그렇게 써놓고 나서 질문하면 아 우리 안 썼습니다. 항상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안 썼어요. 송철이 도봉서원 원장했다고 안 썼어요. 전라도 천년사에. 제가 그거 부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정치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그 이 전라도의 그 폄훼 문제 이 부분은 결국은 왜 그 저 이 농사를 아까 정 대표님 말씀 백제에 와서야 시작했다고 했느냐 또 우리 청동기 시대부터 이 전라도 역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그 저 이 다 수용한다고 그러시네요. 오자였고 또 저 뭐냐 아까 근데 정 대표님은 그건 자의적으로 본인이 이제 지금 고고학자도 아닌데 만드셨어요?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겠습니까? 그것을 그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고 했고 또 청동기 시대가 청동기 문화가 우리 나라에 출현한 시기는 이 남쪽도 그랬고 북쪽에도 그랬고 서기 전 26세기까지 올라가는 청동기 문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도 나오고 다. 그리고 그 청동기 문화에 기반해서 고조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건국되고 이런 일련의 어떤 그 문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가 출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고조선을 빠뜨렸다고 하는 이 부분에 하고 연관이 되고 있지 않나? 시계. 예. 네. 연관이 되고 있지 않나? 예. 예. 예.
그렇죠. 여, 그 빨리 해 주십시오. 연관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인 거예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수님 주장이고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윤내용 교수님이나 박선희 교수님의 네. 그 자료를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했다고 하는 말씀 예, 드립니다. 예, 예, 예. 예. 자, 그 지금 자기들은 일본 서기로 뇌피셜 때리면서도 남의 말은 자의적인 상상력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이 온당한 행동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학자가 아닌 좀 일반인 같다 보이면 틈만 나면 겁박을 하는데 아주 불량한 행태입니다. 공무원들은 명심하세요. 나중에 크게 책임질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절대로 저런 강단사학자들과 맨투맨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역사 방향을 정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반대측에도 물어봐요. 강단사학이 계속 우기면 공개 토론을 정하세요. 아시겠어요? 낙동강 유역의 영역 확단 과정이 세 세역에 나와 있고 그게 562냐까지 가는데 백제는 뻥튀기 해가지고 한강 유역부터 전라도까지 기원 후 9년에 끝나버린 걸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복원하려고 보니까 그 자료들을 일본 서기가 인용하고 있는 백제계 사서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인용하는데 일본 서기가 체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네. 일본 서기를 인용하는 건 식민사 그렇지만 일본 서기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백제계통에 이게 백제 기록인지 일본 기록인지를 모를 정도로 백제계 사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제 신참, 백제기, 백제 본기. 그런데 백제계 사서를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그 백강구 전투가 끝나고 나면서 한반도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한반도를 멸시하는 그런 시대의 풍조가 일본석에 반영이 돼서 서술 체제를 바꾼 것입니다. 일본 왕실이 한반도 체제보다 여러 왕조보다 우위에 있었던 걸로. 그 서술 체제가 문제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그 왜 한국에서도 없고 일본에서도 없던 백제 3서의 기록에 정보까지 없앨 수는 없다. 그겁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일본 서기를 이용하면 한반도 왕조를 신화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 서기 체제를 갖다가 받아들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대화가 계속 겉도는 근데,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 그 백제기, 백제본기 또 뭐라고요? 백제신찬, 백제 소위 백제 3기, 3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본 서기를 지금가 그 짓으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아니 그 책이 그것도 또 백제 3서라는 거 없대매. 아니 근데 그 전기가 있었는데 일본 서기 아니 그 원래 그것이 있는지를 누가 알아요? 일본 서기 백제 신천의 기사를 아니 그놈들이 억지로 만들었다면서 그것은 믿어요? 아니 그 책은 정합적으로 보고 있는 아니 아 일본 서기가 일본 지금 유리역에 막 이것을 막 그 과장하고 막 뜯어 고쳤다는데 그러면 아니 그거 근데 지금가 그러면서 거기서 뭐 백제 신찬 백제기 백제 본기 요 세 개를 백제 3서를 보고했다 그랬는데 봤다는 걸 누가 증명해? 처음부터 전부가 거짓이었느니? 일본 서기를 완전히 버리고 그게 아니 왜 그거 증거가 없잖아요. 막말로 아니 그게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던지는 거요. 그 세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책에만 있는데. 그죠? 예, 선생 그 뭐야 좌장님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아니, 그 카운팅 안 해요. 그 그렇고, 그 그렇고. 네.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데. 질문에 지금 답하는. 예. 이제 끝났으니까 아니, 이제 하십시오. 아, 제가 네. 토론하는 시간입니까? 네. 아 제가 정말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참 어렵게 연구하시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좀 옵니다. 그렇긴 하나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년이 지나도록 우리 역사가 지금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이거 식민지 지배를 지배 논리를 만들어낸 근거가 일본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물러가고 난 이후에 그 일본 서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논리를 완전히 깨야죠. 없애야죠. 근데 그 지금 우리 역사를 연구해야 하는데 일본 서기를 가지고 해야만이 우리 어떤 백제사가 복원된다.
일본 서기를 활용해야만이 이게 어떤 역사가 이렇게 서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역사서가 일본 서기밖에 없나. 그리고 이 식민사관의 입장에서 기술된 이 흐름과 다른 흐름은 연구하지를 않으신가, 또는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같이 하는 기회는 정말 없었는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1분 하십시오. 예, 그런 우려와 그 내용, 뭐 상당히 저는 뭐 전향적으로 같이 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들고 온 책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국사, 신편 한국사 50권 책 중에 지금 백제 부분만 갖고 왔는데요. 혹시 참고가 되실지, 글씨가 작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저희 전라도 천년사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 역사학자들이 총 집결해서 쓴 신편 한국사, 그 전에 국사편찬위 한국사가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학계의 내용을 웃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문가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결과물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신다면 대화를 하자는 건 아니죠. 지금 웃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아니, 교수님들 아까 안 웃었어요? 아니 이건 아니 제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사편찬위원회가 얘기한 내용을 문제를 또 내 부분을 삼을 수도 있겠지. 지금 문제는 뭐냐, 아까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연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무엇을 해서 그 문제가 많다는 백제사를 복원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일본 서기 외에는 참고할 것이 없느냐? 그러면은 예? 여러 기록을 다 참고했어요. 일본 서기만 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그러면 다 참고하셔 가지고 쓰시면 일본 서기 부분 빼불고 쓰면 될 거 아니요? 일본 서기 가장 풍부하게 설명을 아 자 저 하신 말씀 있으신가? 또 이제 다 하신 말씀 있습니까? 저 뭐 한국사 사책을 들고 나오셨으니까 예. 늘장하는 논리가 그럼 뭐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부인하냐? 그 역사학계가 지금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식민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한국사 저 중에 가야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에 대해서 아주 문헌고증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임나 위치 비정을 잘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 책에 그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누구냐면 1895년에 한 손에는 니폰도 들고 한 손에는 소규통 들고 경복궁담을 넘어 들어가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데 가담한 양인 야쿠자 깡패예요. 이 낭인 야쿠자가 나중에 역사 연구한답시고 일본 서기 조선 지명교,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지명은 일본서 찾으면 되는데 이 야쿠자가 일본 서기 조선 지명교 해가지고 여기서 찾죠. 그 인물을 갖다가 그 야쿠자를 갖다가 저 국사편찬위원회 저기에서 엄청 훌륭한 학자를 띄워놨어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이 학자들이 철의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프랑스에서 나치를 갖다 저렇게 해놨으면은 큰일 났을 텐데 네. 한국은 안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저 이 소장님 아까 그 일본 사람 이름 누구예요? 후사노시 앞에는 빼고 후사노시가 그 나쁜 사람이라는데 그 이 교과서에서 그렇게 추앙해놨어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소개한 거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제 지금 아니 중요한 거나 쓰면 되지. 왜 경복궁 난입한 일본 낭인을 소개하는지부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책에 그렇게 쓸 게 없습니까? 솔직히 속마음 다 드러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인용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공감하고 따르니까 논리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한 통속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발간한 책을 우습게 봐선 안 된다고 하기에는 역사학에서 박사가 되기에는 유리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신봉하는 사설을 인용하지 않거나 자기들 입장과 다르면 박사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사학 인용하면 박사 못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한 통 소개했다고 하여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설득력도 전혀 없습니다. 정치인인지 뭐 어디 공무원인지 언론인지가 강단사학이랑 얘기할 때는 본인들이 피해보고 싶지 않다면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들이 자기들만 전문가이고 전문가들끼리 인기투표로 다 나온 것이니까 완벽하다는 식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에는 진짜 인재들이 들어갈 문이 꽉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을 보세요. 막상 나와서 토론하니까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들은 전문가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핀트는 전문가가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 이게 핀트라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서 버스 운전 전문가가 있는데 버스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종로로 가야 할 버스가 왜 반대로 영등포로 가냐고,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본인들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 버스 운전사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버스를 반대로 몬다고 나무라는 승객들을 되레 나무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덕일 소장께서 지금 하시는 논리대로라면은 이 우리 대한민국 고대사 역사학계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를 모두 식민사학 잔재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만들고 모든 학자들이 이룩한 교과서로 나간 내용이라든지 모든 근본적 체제를 부정하시겠다는 거고 식민사학자로 매도하시겠다는 건데, 그에 대응할 만한 본인의 연구 성과와 내용이 과연 우리 학계의 내용을 대체할 만하게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제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할 예, 시간입니다. 말씀하시라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덕일 소장은 역사를 교조와 어떤 그 경전화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를 연결 지우고 합리적 사실과 내용을 주변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가지고 합리적 해결을 통해서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하게 하는 그런 과정의 자료입니다. 우리 기분 좋자고 우리 확대적 역사 해석하는 것이 역사는 네, 아닌 네, 거죠. 네. 자, 우리 기억 속에 다 명백하게 들어있는 전두환에 대한 평가도 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록이 없는 고대사 부분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제대로 된 논리 하에서 비판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이 주장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지 않으면 이 토론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사 부분은 보이지도 않는 증거도 없고 지금 찾으려고 해도,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 제야사학자랄지 이런 비판도 우리가 경청해야 할 부분은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이제 뭐 거의 지금 우리 양쪽에서 그 제시했던 그 의제들은 이제 되게 이제 다 다뤘고요. 공통적인 좀 예 쓰십시오. 네. 1분 추가. 네. 네. 예, 지금 시작합니까? 네, 하십시오. 네. 그 옆에서 이렇게 듣고 보니 이제 모두가 다 이 역사학계 거의 모두가 다 합의해 가지고 도달한 결론인데 유독 이덕일 박사만 걸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한사군이 한사군이요 평양에 있다는 것을 배웠고 뭐 이런 것들 배웠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한사군이 평양이 아니고 저기 북경 근방에 있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상고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역사, 한국사 내용이 상당히 그 엉뚱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학계에서는 이덕일 박사를 아주 그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너를 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역사, 저는 이 역사학계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성찰해가지고 그 발을 이렇게 그 보다 그 역사학, 이 역사학이라는 것이 정치적 맥락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제가 누차 서울에 가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 역사학에서 연구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고 연구과제가 누가 과제를 맡을 수 없고 박사학위 이 지도교수를 어떻게 맡을 수가 선정 맡을 수 없고 주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한 그 역사학계의 그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요구하지 마시라고. 또 정치를 하고 있죠. 이덕일 박사는 시종일관 사료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교조화하고 있다니. 그러는 조법종 선생 본인이나 사료 중심적으로 할 것이지 본인은 잘 그러지도 않으면서 말만 역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면서 이상한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토론에서 조법종 선생이 말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자기들이 전문가니까 그냥 믿어야 한다는 그런 권위에 호소하는 식의 말밖에 듣지 못했어요. 의견 접수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공개 토론이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오늘 여기서 논의한 쟁점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이 여러 그 의견들을 어떻게 그 천년사 편찬위원회에서 수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교수님이 하십니까? 예, 네, 제가 2분 동안 말씀. 2분요? 예, 2분. 추가로 쓸 수 있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런 그 추진의 절차에 관련해서 기본 방향은 천년사를 폐기하라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편찬위원회가 이미 결격 사유가 있다. 왜 결격 사유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종결되지 않았는데 인쇄본 책이 시중에 놔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이 역사 왜곡으로 식민사가 논쟁이 되고 있지만 그 이 학문의 그 정치적 그 특히 식민사관의 경우에 사상은 정치 사상 맥락이 강하니까 역사의 식민사관이 강하다 하는 점. 또 하나는 관리 체제가 부실하다. 이 편찬위원회에서 부록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중심 내용들이 이 부록이라는 것은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이지 기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록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기본 방향을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래서 그 지자체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 파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결과를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 이와 같이 방향에 대해서 이미 전남도의회 의장은 현재 그와 같은 그 불법 유통의 사실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는 일체 그 행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언명을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시의회 의장도 제가 면담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 주체를 정립해가지고 정말 추가 일부를 하십시오. 예, 정말 그 객관적인 그런 그 주체를 설정하고 그 주체를 설정하는 중요한 그 영향 그 결정 권이나 그 체제가 이 집행부보다는 이제 나와 있는 것이니까 끝난 것이니까 시의회나 도의회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주체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새 주체에 의해서 의회가 검증하고 조사하는 기능으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 전라도 천년사의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 달부터는 이제 논란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4월 달에 이의 신청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아, 근데 그 저 이의 신청이 그 3개 지자체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 편찬위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편찬위원 모두가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서울 2000년사나 그 경주 저 경상북도에서는 경주 1000년사나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민 공람을 해서 의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거야 문제 제기 안 오니까 안 받은 것이겠지. 공람해서 예, 이게 받는 것이 선례가 없다고 문제가 아닙니까? 12월 15일 날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 문제가 제기돼서 그 이견을 접수한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가 안 했는데 저희가 일부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례상 그런 절차가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안 한 것은 예,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지금 예, 그랬는데 뭐 다른 데에는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안 했을 수 있죠. 근데 시도민이 관심이 있어 문제 제기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은다. 그건 좋은 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인데 다른 데는 안 받았는데 우리는 받아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건 아니다. 그 저희가 자,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그래가지고, 없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 반복하지 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4월 예, 그때 받아가지고 지금 이의 신청 그건 가지고 있죠. 예. 이신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토론회를 또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통으로 이렇게 그 우리가 책을 쓰고 무슨 이 뭐 발행을 하면 전라도 천년사의 발행자가 누굽니까? 천위원회입니다. 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청이 아니고 이 저희 편찬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발간까지, 배포까지. 예. 또 무지한 막강한 권한을 편찬위원회에 줬네요. 보통의 경우에는 시도가 발행자가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압색을 해봐야지 독립국가, 민주국가,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공무원들에게 껄쩍거리면서 돈을 줬는지 룸살롱이라도 데려갔었는지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숨겨진 이면을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아이고 그건 이제 위탁을 했으니까 그거야 뭐 법적 예,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인쇄가 됐는데 예, 그것도 지금 보통 보니까 장 권수로 따지면 3만 4천 권이나 대략 되는데 예, 이 신청 받은 거 불혹으로 하겠다. 지금 그건 다음 하겠다. 얘기입니다. 그 중간 아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한 1분 정도? 예.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편찬위원들 전체 회의를 해서 그 이런 의견 문제 제기도 있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의 권한과 역할을 정확히 따져보니 저희는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까지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세 개 지자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충실하자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셔서 그래서 발간 행위를 4월 초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공개된 책으로 저희가 당당하게 받자 그런 의견으로 편찬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간 배포까지가 편찬위원회에 있으니 우리는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그럼 의견은? 의견 받은 것은? 그다음에 의견을. 근데 의견을 받자는 건 그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발간이 끝났네요? 그렇죠. 근데 편찬위원회에 위임을 해줬거든. 광주시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예. 그럼 이거 문제가 되니까 그 위임 권한을 내 회수하겠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세 개 시도는 아무 책임을 안 집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서 저희에게 저희가 발간 배포하겠다는 의사를 그 각 시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그게 해라? 전에, 예, 행위하기 전에. 하라고 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그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자 하니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지자체 했더니 자 이제 여기서 약간 복잡한. 그러면 교수님 무슨 전라남도 의회 의장, 광주시의 의장이 어떻게 하겠다 아무 생각 없는 얘기잖아요. 지난 4월 달에 이미 발간이 끝났다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종합해 본 바로는 이미 발간은 끝났다. 배포를 언제 할 것이냐는 정해지지 그 않았다. 예. 그러면 이제 배포할 때 아까 지금 우리 나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이것을 부록으로 처리해서 또 하나 인쇄해가지고 보낼 것이냐 말 거냐 이런 문제는 이제 편찬위원회에서 네, 별책으로 예, 할 거냐 말 거냐 아니고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이제 논의를 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상태라 이거죠? 예. 근데 그 과정에 그럼... 약간 설명을 그 예스24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출판사의 실수로 저희가 4월 예컨대 18일 날 배본을 할 예정이니 준비를 해 주십시오. 대신 3개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이 출판사가 너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거점 도시에 일부 창고에 배송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출판사의 행정적 자, 그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건 뭐 저희도 인정합니다. 자, 잠깐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요렇게 좀 정리하려고 지금 따로 내가 질문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다시 나는 이제 그만하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3만 4천 권이 인쇄되어 있는 이 책을 그대로 배포할 생각이십니까? 아,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저희가 이제 공람 의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희가 일부 수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정오표적 수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고민했는데 네. 일단 오탈자가 몇 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단어 오탈자 다 합쳐 한 10개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거 정오표를 그 34권이니까 정오표에 그거는 첨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북 공개를 해서 다행히 이북은 추가 그 보정 작업이 훨씬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이북을 그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그 추가적인 의견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할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접수된 의견 내용 그대로 그리고 필자들이 답변한 내용 그대로를 첨부하고 그리고 추가 수정할 내용이 양이 좀 많을 경우에는 별책에 별도의 그 항목으로 해가지고 아, 예, 그걸 좋습니다. 아니, 예정입니다. 충분히 그 계획은 들었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배포까지 모든 고난을 그렇게 막강한 고난을 준 이 그 사업부 주체 편찬이가 아니고 사업을 주체. 계획했던 주체는 시도 자치단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도 자치단체에 저희들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편찬위원회에다가 전 전라도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그 기술하는데 한 번에 어떤 그 검증 절차도 없이 배포 고난까지 그렇게 주는 건지 저희도 그렇게 묻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3만 4천 권이나 되는 이 책값이 얼마입니까? 10몇만 원. 아니 전체 액수가 예산. 얼마냐고요? 비매품입니까? 아니, 원래 예산. 아, 원래 예산. 총 3개 지자체가 8억씩 돼서 24억입니다. 네, 자, 저는 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책임을 시민단체에서 물을 거고요. 만약에 이도 저도 방법이 없다 그러면 3만 4천 권을 시민들은 모금운동을 통해서 전부 전량 저희들이 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만큼 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세요. 네. 네, 추가로 1분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방금 의제로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토론했던 6가지 주제 외에도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국경 문제. 지금 여기 고려시대 강역도 이 지도 지금 우리 전라도 천년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기 고려의 이 국경선 이거 지금 일본 학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쭉 그어놓은 거 아닙니까? 아무 사례도 없이. 우리나라의 사료인은 전부 다 이 국경선이 아닌 다른 국경선으로 그어졌는데 이거 검토 없이 그대로 전라도 천년사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고조선도랄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게 아는다 그러면 저 나가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나중에 전라도민들이나 국민 전체에게 이 자긍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책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이 책이 나온다 그러면 일본 구구파에서 가장 환영할 그런 책인데 이것이 나가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네. 어떻게 이제, 손을 거두고 있겠습니까? 네, 모금운동 합시다. 저 해서 이거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됐고요. 그 지금 제가 그랬죠. 이전 영상들에서 뒤에서 몰래 공무원들 만나고 다니면서 작업하고 있다고 그리고 공무원이 역사를 모르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낚인다고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공무원이 바보라서 낚인 게 아니라면 그건 한패라는 거죠.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국인들 사고 사는 짓거리가 상당히 많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들이 학자가 아니라 정치인과 흡사하게 느껴져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인쇄만 하고 배포는 안 했다는 건데
배포를 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3만 4천 권을 전량 회수 및 저 지필진에게 시도민들의 혈세로 만든 연구비 24억 원을 전액 환수 조치 내려야 합니다. 이게 배포가 되는 순간부터는 전라도 시도 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국민이 역사를 모르고 역사가 표가 안 되니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공무원들도 그 기조를 따라간 결과 강단 사학이 나라 역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한 의문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책 내용들은 다 뭔지, 정말 똑바로 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아주 강력하고 합리적인 의문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예, 남도일보 예, 감사드리고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고대사의 문제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한국 고대사 연구가 자료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삼국사기만 가지고는 전라도의 역사를 몇 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 자료가 이제 필요한데 해방 이후에 한 80여 년, 80년 가깝게 지내는 동안에 고고학 자료가 엄청나게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역사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 맥락을 이제 잡아나가야 되는데 삼국사기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는 대부분 우리가 신뢰를 합니다. 몇 군데만 빼고 그리고 이제 일본서기를 통째로 다 이렇게 이용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을 신뢰하지 않고 몇 군데를 이제 그 해가지고 이제 그 고대사를 그 연구를 해서 이제 문헌사학도 굉장히 그 진보가 이제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를 한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하라 그러면 거의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로 메워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했듯이 마한역사문화권 뭐 그런 사업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풍부해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 전라도 천년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학계의 연구 성과의 공통 분모를 균형 있게 한번 서술해봐라. 원래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천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현재 단계까지 어떤 연구 성과를 균형 있게 그 공통 분모를 서술하는 데는 그 목표는 상당히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봉정식 직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제기가 들어왔는데 뭐냐면은 식민사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부분이 이제 삼국사기 그리고 이제 고고학 자료 그 다음에 일본서기에도 그 일부를 활용해서 이 전라도의 역사 고대사를 이제 복원하는데 상당한 성과물을 이제 총 정리하는 어떤 그런 건데 이것을 그냥 단칼에 식민사학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좀 뭔가 이게 문제다 이런 사실성이 좀 문제다. 근데 이제 아까 정연혜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논리를 깨야죠. 논리를 깼습니다. 일본의 어떤 식민사학자들의 논리는 지배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백제의 어떤 그런 발전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 백제가 여기를 지배하기 이전의 어떤 그런 전라도의 고대사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복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의도를 완전히 깬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은 식민 극복사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식민사학이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잠깐요. 그 이 고대사 부분에서 우리 역사에서 그 비어있기 때문에 그 문헌이 없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몇 군데 다 버리고 몇 군데를 좀 인용했다고 하지만 그게 하필이면 일본서기다 그 말이죠. 일본서기. 하필이면. 그게 이제 소위 그 문제 제기하는 분들의 얘기인 것 같은데, 교수님들의 어려움은 또 뭐 그런 점이 있었지만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발론을, 마무리 발언을 1분씩 해보니, 좋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1분씩. 네.
자, 자꾸 뭐 삼국사기를 가지고 하면은 쓸 게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 몇 자 안 되는 삼국사기는 왜 부인하냐 이거예요. 이게 잘 보면은 그 동성화 20년 498년에 백제가 그 탐나 제주도가 공물을 안 바친다 그래가지고 무진주까지 광주까지 내려왔더니 탐나가 공물을 바쳐갖고 그만두었다. 그러면 이기삼모냐면 498년에는 최소한 무진주가 광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제가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탐나 제주로까지 지배했다는 기사인데, 전라도 천년사에는 또 이 기사를 믿을 수 없다. 일본서기 찾아보니까 그 백제가 그 최초로 백제가 탐나와 교류한 거는 또 508년이다. 그러니까 몇 자 안 되는 삼국사기로 다 부인하고 일본서기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 골라다가 그 이 전라도 천년사를 구성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이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게 인쇄된 줄을 전 시민이 모르고 있어요. 아마 시청 직원들도 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 그러니까 이건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한 가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자체로 문제가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배포가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용이 식민사관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대들이 만든 작품은 일본을 도와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치적 효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것은. 그리고, 또 이게 편찬위원회에다 이거 전권을 위임했다는 이 사실은 편찬위원회가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술연구이고 객관적인 규범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충실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중간 보고 공청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자, 시나 도하고 용역 사업을 하면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죠. 예, 정권을 위임했다 그러면 3개 시 도가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아니 이제 필요 없어요. 아, 좀 오해가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저희와 끊임없이 협의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행하네. 이게 아까 무슨 말씀이냐면 착수 보고에 중간 보고에 뭐 최종 보고 이런 것이 과정에 있었으면 이 시민 사회 단체나 또 그 참여하지 않는 학자들이 알았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위 이 의견을 낼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체 없어. 그럼 내부적으로 자체 편찬위원회가 주최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뭐, 초전보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건 자체에서 있었겠죠. 교수님들끼리 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장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그 핵심이 되고 있는 그 논쟁의 그 핵심이 되고 있는 주제별로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그 서로 간의 이 주장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하루 토론해가지고 이게 정리될 문제는 아닌 거고, 그러나 이 양측 모두 하실 말씀은 충분히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저 우리 그 나 교수님이나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인쇄가 지난해 12월에 끝나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시도 의회나 뭐 이런 데서는 아직도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지금 그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마지막 이것이 오늘 토론의 성과네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성과가 결국은 작년 12월 달에 이게 인쇄가 끝나가지고 지금 창고에 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뭐 결국은 그 이 중간 보고도 안 받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편찬위원회의 그 간행과 배포까지를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편찬위원회 잘못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권한을 다 편찬위원회에다가 위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 편찬위원회 아니 조법중 씨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소? 자기들이 찾아가서 딜을 걸어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와서 일을 진행시켰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 죄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죠? 아니 역사를 저렇게 쓴 게 지자체가 아니고 저들 아닙니까? 지자체의 죄는 죄대로 따로 있는 것이고 저들의 죄는 더욱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으신 뭐 교수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이 문제 제기한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시는데 좀 그 이 해결의 방법을 그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결국은 시도지사가 광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가 나서서 이것은 이 정치적 행정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사가 재단뿐만이 아니라 공안, 일본의 공안, 네. 거기서도 많이 접근해 옵니다. 폰트를 주더래요. 그 폰트 집에 가서 봤더니 30만 원 들어가 있었다. 네. 300만 원이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네. 두 번째는 50만 원 들어가 있었어. 500만 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사람은, 그 교수님은 두 번 받고 그만뒀대요. 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그 이후부터는 안 만났대요. 그래서 저에게 가서 나도 두 번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대요. 이놈도. 네. 엄청나게 많이 돈을 받았다. 그렇게 하여서 진일 방아 된 것이다. 네. 진일 쪽인 바로 오늘 혹시 하지 않더라도 그 일본이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침묵한다. 그런 사람들이.